카플라 TV. 네, 안녕하세요. 카프라 TV 시청자 여러분, 제 이름은 제임스 아니고 오늘 10월 2일 수요일 저녁 11시가 돼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그 행정명령이 내일부터 시작한다고 제가 영상을 올렸는데, 또 다른 그 지원 프로그램이 LAC에서 나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Serve라는 그 제목이 달려 있는 건데요.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한 지원금이 LAC에서 나왔습니다. 그걸 잠깐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Serve가 Secure Emergency Relief for Vulnerable Employees라는 약자인데, 이게 이제 식당 LAC 안에서 18살 이상의 일하시는 직원분들한테 다 드리는 800불에 대한 그랜트입니다. 이거는 이제 로운이 아니고 100% 탕감되는 그냥 그랜트입니다. 그래서 좀 짧게 말하자면 이 800불을 4,000명까지 준다는 겁니다. 돈은 지금 여기 자세하게는 안 나왔지만 제가 봤을 땐 책으로 이제 여러분한테 갈 거고요. 이거를 이제 그 해당이 되시려면은 해당 사항을 좀 잠깐 여러분이랑 리뷰를 하겠습니다. 1번은 그 직원이 여기 LAC 안에 주소가 현재 있으셔야 되고, 그분이 18살 이상이 되셔야 되고, 그 인컴은 작년 2019년도 인컴이 애니얼 인컴이 58,450불 아니면 그 미만으로 돼야 됩니다. 이거는 아마 세금 보고나 W2나 저기 그 세금 보고를 아마 나중에 얘네들을 저기 그 12월 7일 날 월요일 날이 애플리케이션을 열면은 아마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게 될 건데, 이그 세금 보고서나 W2를 여기다 올려서 이거를 증명을 하실 수 있어야 될 겁니다. 4번은 내 인컴이 코로나 인해서 50% 이상, 50% 아니면 그 이상으로 줄여졌었어야 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얘네들이 증명하라고 그럴 건지는 모르겠지만, 3월 코로나 전에 뭐 페이첵 스탑, 그 이후에 페이첵 스탑을 올리라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뭐 식당, 푸드 스탠드, 카트, 푸드 카트, 타코 트럭 이런 거뭐다 이제 다될 거고요. When can I apply?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한지 12월 7일 날 아침 9시부터 이게 가능 애플리케이션 가능하고, 이 웹사이트 월요일 날 아침 9시 이 웹사이트로 다시 돌아오시면 그때 이거를 볼 수가 있다고 신청을 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못 하시는 분들은 311에다 전화하시면은 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받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얘네들이 고르냐? Let's see. 그냥 랜덤으로 이제 그 추첨으로 이제 될 거고요. 이메일 여러분 이제 신청하셨다면 여러분이 다 이메일 주소는 있으셔야 되고, 이메일로 이제 답장이 간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메일로 답장이 이메일을 어플라이 하실 때안 주시면 전화로도 노티스가 간다고 할 거고요. 연락이 간 다음에 여러분은 10일 안으로 그 답장을 하셔야 됩니다. 10일 안으로 답장을 안 하시면 그 다음 웨이팅 리스트에 계신 분이 추첨이 될 겁니다. Let's see. 네, 아까 해당 사항 LAC 안에 계셔야 되고 18살 이상 58,450불 애니얼 2019년도 애니얼 인컴 미만이어야 되고, 내 인컴이 코로나 때문에 50% 이상 줄어졌어야 됩니다. 이민 immigration status가 중요한 아닙니다. 그 신분은 신분 상관없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 서류 미비자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그이 그랜트는 이그 퍼블릭 펀드로 이제 그 세금 낸 그런 그걸로 하는 게 아니고 그 프라이빗 도네이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프라이빗 펀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신분 확인은 안 한다고 합니다. Question, do I need a bank account? 내가 은행 구좌가 있어야 됩니까? Answer는 no. 은행 구좌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체크로 이런 거를 돈을 보내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전화해서 내 소셜 번호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이 프로그램은 절대로 전화로 소셜 번호를 달라고 그러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여기 있는 질문에 내가 질문인데 여기 이제 대답이 없으면 이메일을 갖다가 serve@lacity.org로 보내면 얘네들이 답장을 해준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 이제 오늘 LA 시장 메어 걸세리 스피치 할 때, 오늘 행정명령 어나운스먼 할 때, 이 그랜트를, 어나운스를 해서 여러분이 좀 알면은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채트창이래. 디스크립션이 아니고, 댓글 섹션에다가 질문을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답장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못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코멘트도 하나씩 남겨주시면 저희 카푸터TV 채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